묵은지는 네. 그러니까 반 폭이니까 보통 네네. 이렇게 잘라진 거 4분지 네. 1이면 이제 두 포기 정도 있으시면 되고요. 네네. 이 반 포기를 한번 씻어서 네. 이렇게 해서 쭉쭉 지금 찢었습니다. 그러니까 네. 손으로 찢어줘야 제맛이지. 근데 그 드시면은 약간의 묵은지의 또 맛이 있잖아요. 통통한 네. 맛. 그래서 이거를 저는 물에다가 1시간 정도 담가 놓을 거예요. 아, 물에다가? 네네. 그래서 묵은지가 또 짠맛도 많잖아요. 네, 그래서 맞아요. 그거를 빨리 빼려면 이렇게 찢어서 이제 붓는 게 좋거든요. 그래서 네. 이거는 미지근한 물 말고 찬물로. 예, 그래서 잠길 정도만 부어주시면 됩니다. 1시간 정도요? 네, 1시간 정도. 왜냐하면 이거를 1시간 정도는 네. 이렇게 담가 놓으셔야지만 그 시큼한 맛 그리고 또 이렇게 군내라고 하지요. 네. 그런 것들을 뺄 수가 있어서 1시간 동안 담그겠습니다. 네. 네, 찬물에 1시간 정도 담갔다가 네. 한번 씻어서 물기를 이렇게 꼭 짜서 준비를 네. 했습니다. 네. 네. 네, 묵은지, 멸치, 볶음의 네. 또 다른 주인공이 바로 멸치잖아요. 멸치. 근데 저는 묵은지도 맛을 좌우하지만 멸치도 맛에 네.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거든요. 네, 그렇죠. 그래서 저는 이제 멸치를 국물 내는 멸치인데 국물 내는 멸치도 좀 이제 아주 큰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. 네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물 낼 때도 너무 큰 멸치는 나중에 끓이면 멸치의 그 비린 맛이 너무 네. 강해지더라고요. 아, 그래서 저는 한 이런 정도의 크기의 멸치를 주로 멸치 국물 내거나 그럴 때도 쓰거든요. 아. 그러니까 아주 크지 않은 거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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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대가리와 그리고 내장을 뺐어요. 그리고 그거를 반을 갈랐어요. 네. 왜 갈르냐면 그 갈르면 거기에 뼈도 있잖아요. 네. 그것도 빼서 같이 이렇게 다듬어서 이거를 볶아서 준비를 이렇게 해놨습니다. 네.